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식당입니다. 손이 많이 내렸어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의 메뉴가 궁금한데요. 맛을 보면 저절로 감탄하게 된다는 이 음식의 정체. 못가요. 이 집은 진짜야. 예. 그게 뭔데요, 원주시는 게? 우유 닭볶음탕. 묵은지 한 포기가 통으로 들어간 묵은지 닭볶음탕. 아, 저 이거 기억나요. 묵은지가 통째로 올라가네요. 오, 맛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묵은지 닭볶음탕은요, 군침을 자극할 매콤한 음식이죠. 단백질이 풍부한 닭과 비타민, 유산균이 풍부한 묵은지의 영양이 어우러져서 영양학적으로도 균형이 맞는 음식이죠. 칼칼한 매운맛이 일품인 묵은지 닭볶음탕. 3년 동안 숙성한 묵은지. 묵은지를 쭉 찢어 닭고기와 덜덜 싸서 한 입에 넣으면 그 조합이 최고라고 하네요. 아, 야들야들해 보여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맛을 항시 창조로 오니까 참 좋아요. 야. 끓이면 끓일수록 진한 감칠맛이 우러나와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묵은지 닭볶음탕의 비법을 알아봐야겠죠? 묵은지 하면 반찬에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묵은지를.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앞장서는 사장님. 뭐가 다를까요? 사장님. 아, 맞아요. 이거 초록볶음탕. 아니, 그쵸? 어디 가시길래 이걸 보고 가신 거예요? 이 보물창고 가요. 보물창고요? 네. 도로를 달리다가 산 쪽으로 방향을 트는데요. 보물이 있다고요? 와, 산속을 막 헤쳐가시는데요? 어디 공사를 하러 가시는 건 아닐 것 같고. 길이 더욱 험해집니다. 밤새 가머죠. 그러니까 이런 산속에 보물 찾고가 있다고요? 가능한가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멈춘 트래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두 팔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사장님,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뭐 바로 있습니다. 아, 바로 있다고요? 네. 자, 이쪽에 좌측에 보이는 게 우리 보물창고입니다. 어디요? 좌측에 보이죠? 네. 네, 보물창고. 바로 여기요. 기억 안 나요? 철문으로 닫혀 있는데요? 네, 옛날부터 금켰던 곳이에요. 아, 금을요? 네. 그럼 설마 오늘 금캐러 오신 거예요? 아, 이게 금보다도 더 비싸요, 우리 보물이. 금보다 비싸다. 오래전에 폐광된 이곳에 사장님의 소중한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야. 동굴하는 1년 내내 영상 10도씨를 유지하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 보물입니다. 어디요? 여기 딱 보이죠? 동굴한 50m 지점에 빼곡히 놓여 있는 통들. 이 통 안에 들어있는 것. 아! 우리 금보다 귀한 재료입니다. 아! 여기다 보관하셔서 묵은지를 만드셨군요. 기억났어요. 피디님 한번 먹어볼래요? 아, 제가요? 아,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데. 하나 끼워드릴까? 네. 네. 정말 금보다 귀하죠. 저렇게 묵히면 아삭한 식감과 더불어 감칠맛까지 생겨요. 찜탕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면 최고의 요리가 탄생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묵은지를 그대로 조리하면 텁텁한 맛이 나기 때문에 먼저 두 번을 씻어줍니다. 아, 씻어요 이걸? 3년간 숙성한 묵은지와 직접 키운 토종닭으로 만든 묵은지 닭볶음탕. 그런데 말입니다. 손님들이 이 집의 묵은지 닭볶음탕을 찾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묵은 김치가 군동네가 나거든, 잘못하면. 근데 이 집은 군동네가 전혀 없어요. 신맛도 나고, 네. 오래가면. 근데 신맛도 없고. 묵은 소리야? 군내 없이 깔끔한 묵은지 닭볶음탕의 비법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무슨 특별한 젓갈을 쓰시길래? 저희는 젓갈을 안 씁니다. 아, 젓갈을 안 쓴다고요? 전혀 안 써요. 그럼 김치소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확인해 봐야겠죠? 멸치, 다시마와 대파로 깔끔하게 끓인 육수와 찹쌀풀을 준비합니다. 오늘 냄새가 날 때가 되는데 요거 지원씨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들깨죽 끓이느라고 들깨가루 넣은 거고요. 아, 들깨죽 만들어요? 아래 지방에서는 깍두기에 들깨 찹쌀죽을 넣기도 하는데요. 저러면 발효가 잘 되겠어요. 들깨죽이 준비됐다면 양파와 무, 배 등을 갈아준 뒤 찹쌀풀과 고춧가루, 고추씨가루까지 넣고 육수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김치의 군내를 없애주는 들깨죽을 넣어주면 김치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김치쏙 완성! 예. 이제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김치수를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장님의 정성과 손맛이 들어간 김치는 사장님표 저장 비법을 통해 가장 맛있는 묵은지가 되는데요. 김치뿐 아니라 밑반찬부터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드는 사장님, 힘들진 않으십니까? 저는 힘들어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시면 그걸로 저는 만족하고요. 그게 음식하는 사람의 행복이잖아요. 깊은 맛이 일품인 첫 번째 매운맛, 묵은지 닭볶음탕이었습니다. 저희도 행복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식당. 서울이요? 와! 야들야들한 고기부터 쫄깃한 면발, 그리고 깔끔하게 매운 국물까지 한번 먹으면 이 음식의 팬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요. 오늘같이 추운 날 딱 어울리는 감자국 되겠습니다. 아, 생각 많이 나죠. 깊은 국물 맛과 양념이 잘 밴 살코기가 한가득. 지금도 그 맛 그대로인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현재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 저도 뭐 일단 잘 버티고 있어요. 일단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외식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맛을 잊지 못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다가 진짜 오랜만에 너무 먹고 싶어서 왔는데 역시 기대 이상으로 정말 맛있고 국물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자극적이지가 않고 이게 엄청 깔끔해가지고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감자국의 비법을 캐러 주방으로 가야겠죠? 먼저 보여줄 곳이 있다는 사장님, 이 자루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저희 감자국이요. 돼지 등뼈. 감자국의 핵심인 돼지 등뼈를 매일 아침 200kg씩 가져와 사용하는데요. 200kg이요? 그거가 다 틀려요. 이렇게. 원래는 목뼈 한 끝까지가 등뼈인데 네. 그 부위 다 사용하는 거죠. 목뼈, 등뼈, 꼬리뼈. 등뼈는 살이 많고 등뼈는 지방이 있어서 고소한 맛이 나죠. 꼬리뼈는 쫀득한 식감이 있죠. 그래서 저기는 여러 맛을 느낄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감자국 주 재료인 감자. 지금 사장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감자 껍질을 벗기는 기량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진짜 오랫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빨리감 같아요. 우와. 정말 힘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무슨 힘들어. 대회 나가면 1등 할 거다. 이런 얘기. 감자국의 다음 비법은 바로 요거. 대파잖아요. 돼지 잡내, 우유랑 잡내들 없애주고 국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나게끔 해주기에.
조미료 맛이 아닌 깔끔한 양념장의 비법은 대파입니다. 썰어낸 대파를 소금에 버무리는데요. 파를 이제 숙성시키려면 이제 소금 들어서 절거지면서 파에 이제 진액들이 같이 쫙 퍼져 나와요. 우리 이제 절거놓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양념 만들 때 미리 작업을 해놔요, 이렇게. 국물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대파를 절일 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점점 코끝을 자극하는 대파의 향. 눈물 나잖아요. 사나이가 끝까지 향 때문에 울긴 왜 울어요? 남자의 눈물 여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매운 게 핑 돌아야 돼. 드시면은 이렇게 지금 거품이 올라오죠, 지금. 오, 대파가 촉촉해지고 이게. 아, 이게 비법이구나. 파의 진액을 사용해 비법 양념장을 만드는 건 2대 사장님이신 어머니가 직접 개발했다는데요. 오. 잘 삶아낸 부드러운 돼지 등뼈와 포슬포슬 익은 감자, 그리고 깊고 진한 육수와 칼칼하고 시원한 양념장이 더해지면 한파로 꽁꽁한 몸과 마음을 녹여줄 감자국. 완성입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 먹으면서 딱이겠어요. 오늘입니다. 네.